그다음에 거의 0인풋이에요. 우선 0인풋, 인풋 또는 입력 둘 중에 하나. 그다음에 컨트롤 내려주고 Z는 0 측정. 오케이. 다 됐습니다. X, Y 축. 우선 X 축 세팅. 가공 깊이는 너무 깊게 내려가면 안 돼요. 그러면 나중에 다 깎고 나서 흠집 생겨. 네. 조금만 내려가셔야 돼. Z값. 오케이. 다 됐으면은 포지션 눌러주고 전부 눌러봐. 오케이. 그다음 거기다가 x 마이너스 6점 넣어요. 마이너스 6점. 그다음 프리셋 맨 왼쪽에 그거. 오케이. 됐어. 바로 세팅할 거야? 바로? 아니요. 바로 세팅할 거면은 세팅해도 되고, 아니면 이제 Y축 세팅하셔야지. 이리 오셔서. X 플러스 가셔가지고 Y 마이너스로. 머신 센터 초고편은 공구로 직접 터치를 보고 세팅합니다. 이유는 그 조작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그렇게 실행하고, 중급서부터는 이제 아큐 센터와 하이트 프리셋을 이용합니다. 안다? 오케이. 여기로 오셔서 다시 Y 마이너스 6 프리셋.